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진입니다. 저는 탈동성애자, 탈트랜스젠더입니다. 저는 트랜스젠더로 살면서, 동성애자로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목표는 남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은 파괴되고 저희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암울해지고 그리고 우울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힘으로 주변에 사랑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탈동성애와 탈성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제가 7살 때 성폭행으로 인해 남성 혐오로 동성애자가 됐고 그리고 남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남자였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었겠지라는 오류로 그렇게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탈동성애 그리고 탈성전환을 하고 나서 보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충격을 빠졌습니다. 저는 제가 9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90년대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성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초중고등학교 때 생명주의 올바른 성교육을 받고 상담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했을 때 도움을 주셨더라면 제 어렸을 때 성폭행과 그리고 동성애로 그리고 성전환까지 가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면서 옆에 있는 사진처럼 정말로 남성화로 몸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그냥 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속은 남을 속이고 있고 그 몸을 불쾌감으로 항상 살고 있었습니다. 남성 호르몬 투여로 간 수치가 상승되며 그리고 무기력감과 그리고 저는 태생으로부터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생식기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정출혈을 계속하게 되었고 이쪽 인권에서 있는 그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고 제가 이렇게 병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탈동성애 탈성전환을 하고 난 후에 2년 동안에 고생을 했습니다. 몸이 다시 회복하기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2년이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에게 너가 편한 대로, 느끼는 대로 만나도 돼, 바꿔도 되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겪은 그 고통의 기간은 말도 할 수 없는데 아이들은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지 상태의 아이들에게는 너무 흡수력이 빠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호르몬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힘든 기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 이 자리에 당장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정상적으로 결혼도 할 것이고 자녀를 키울 것인데 그 아이들이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성전환은 도움을 줘야 되는 분들인 거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결코 그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인권으로 포장하는 서울시 교육청은 생명주의 성교육으로 제대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로 살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1.8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2.8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율도 너무 높습니다. 저같이 남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투여한 저는 굉장히 심각한 걸 느꼈던 것이 폭력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굉장히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분들은 도와줘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저는 겪어봤고 옆에 있는 안담 소장님도 겪으셨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 교육을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